오키나도 내 남자친구 만든다. 근데 이제 에 만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지? 라고 이제 마법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. 갑자기 이제 여러분들 얼굴이 갑자기 촤라락! 바람이 불면서 갑자기 막 틱톡틱톡 샥 씌워지는 게 아니라. 주둥이가 최고야, 잘생겼어, 짜릿해. 저는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근데 얘들아, 원래 겨울에 좀 가장 많이 헤어지고 봄에 이성을 제일 잘 꼬셔진대. 이성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. 연구 결과가 있어. 봄에 이성이 좀 더 잘 꼬셔진대. 왜냐면은 일조량이라 그러나, 햇빛 받는 양, 이 햇빛 받는 양이 겨울에 적었다가 봄 되면 햇빛 받는 양이 늘어나면서 되게 기분이 뭐라 그래야 되지만 뭔지 알지? 이게 어휘력이 부족하면 바디랭귀지가 된다니까?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고 타인에게 조금 더 관대해진다 그래야 되나? 그치? 또 벚꽃 딱 날리고 씨발 꽃놀이 가야 남자랑 가고 여자랑 가고 이러고 싶잖아. 야 꽃놀이 오픈카 타고 가면 기분 계속 좋다. 빨리 돈 내놔야 돼. 너무 좋겠다고? 머릿속에 지금 망상 돌아간다. 잉 돌아가는 거 들려 얘들아? 나만 이 모터 소리 들리니? 잉 지금 연락하고 있는 썸남이랑 자동차 타고서는 한강공원 가가지고 잉 벚꽃 막 살랑살랑 날인데 커플 자전거 있잖아 앞뒤로 타는 거 뭔지 알지? 남자만 개고생하는 거. 한 명만 개고생하는 거. 보통 남자가 고생해. 왜냐면 남자가 일반적으로 근육량이 많으니까. 혼자서 이분들 그거 이미 지금 타고 있어? 그냥 벚꽃 보이는 곳에서 호캉스 할 거라고? 그놈의 호캉스! 그놈의 호캉스! 나는 이해가 안 돼, 이해가. 내 친구들도 그렇고 내 동네 친구들도 그렇고 자꾸 애들이 호캉스에 미쳐있어. 왜냐면 이제 술을 못 먹으니까 이제 술집 못 가지, PC방 못 가지, 노래방 못 가지 하니까 애들이 야 호캉스 가자 이러는데 호캉스 가서 뭐해? 한두 번 가봤어. 가면 뭐해? 가면 뭐해? 잠자고 와 그냥. 야! 여자친구랑 함께라면 여자친구랑 그냥 잠자고 오는 거잖아. 그 무슨 의미가 있어? 나는 호캉스가 제일 이해가 안 돼. 어머어머? 아니 나 어차피 자취해. 얘 여자친구가 없는 거지? 나 어차피 자취해 얘들아. 집에서 자나 밖에서 자나 물론 청테이프 딱 이 선 넘어오면은 초당 만 원. 하이! 낭만이 없다고? 로망이 없다고? 아니 뷰가 다르잖아. 우리 집 존나 이뻐. 우리 집 존나 이쁘게 꾸며놨어. 웬만한 싸구려 호텔보단 싸구려 모텔보다 이쁘게 꾸며놨어 우리 집.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. 몇 번 가봤어. 그냥 가서 와 운전했다, 와 도착, 와 또 이쁘다, 와 이게 뭐지? 술 마실래? 지금 체크인 방금 하고 5시인데? 술을 먹자고? 됐어? 그럼 뭐하지? 밥이라도 먹고 올까? 밥 먹고 왔고. 야 이제 뭐하지? 야! 이게 수영장 있던데? 야 가보자! 수영복 안 갖고 오시면 못 들어가요. 아 좋됐다! 아래 헬스장 있던데? 해창끼리 또 해창 몇명 빠져서 헬스하러 가. 나는 호텔에 헬스장이 왜 있나 싶었거든? 그런 새끼들 있어! 이게 호캉스까지 가고 있다! 아! 이지라는 바벨로! 아! 페페스 코트! 이지라는 애들 있단 말이야 호텔까지 가가지고. 하차한 날이었는데 좋될 뻔했네! 띵! 그래야 돼. 빠지고 오락실 가는 애들 있고 몇 명 수영복 사와가지고. 근데 또 여기서 여자친구랑 여사친이랑 수영장 같은 거 있잖아? 같이 가면 어때? 수영해? 거기 씨발 수영한 사람 한 명도 없어 진짜. 거짓말 치고 한 명도 없어. 다 뭐하고 있냐? 방수팩에 핸드폰 집어넣어가지고 야경이 보여. 여기 난간에 기대가. 야 좀 바로 낮춰봐 이러면 야 더 낮추면 물에 들어가 씨발. 진짜 너네 호텔 호캉스 가갖고 수영장 가봐. 진짜 남자 한 3, 4명에서 이러고 있다니까 진짜로. 죄송합니다. 이러고 있다니까 진짜. 그러고 사진 다 찍고 오빠로 찍어줄까? 아니 그래? 그럼 내려가자. 보면은 이제 그 사실 호캉스는 인스타 찍으러 가는 거예요. 아 숙소 너무 이쁘다. 와 여기 식당 너무 이쁘다. 체크아웃. 와 여기 바도 있네 너무 이쁘다. 체크아웃. 근데 술을 못 먹으니까 씨발 거기도 제로콜라 먹고 오고. 그러고 잠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갖고 체크아웃 시간 못 맞춰갖고 이빨 안 닦고 머리 안 감고 나가는 거 국룰. 그게 뭐가 재밌어. 난 호캉스 이해 안 되면. 알겠어. 이제 그만 나의 로망을 내비두라고. 본인이 좋으면 가시는 거죠. 난 내가 싫다는 거야. 본인이 좋으면 가야지. 어차피 저랑 손잡고 가실 거 아니잖아요. 아 본인이 좋아서 가는 거 안 말립니다. 아 저는 제가 싫다는 거지. 응. 인스타 올리고 티켓 나왔다고? 인스타 봐주는 사람 많으면 또 찍어 올릴만 하거든. 내가 원래 인스타를 개극혐 했거든요? 내가 인스타를 개극혐 했어 진짜. 내 방송 오래 본 사람 알거야. 방송 2년차까지 방송 스트리머인데도 불구하고 인스타를 안 했어요. 왜냐? 역하다고. 이게 자꾸 자기 본인 잘 사는 척, 이쁜 척, 잘생긴 척 막 가식적인 사진을 올리는 거 너무 꼴보기 싫었는데 좋아요가 찍히니까 재밌더라고. 이게 좋아요가 막 9,000개, 8,000개 많은 게 이렇게 찍히니까 아우 재밌어. 너무 재밌어. 왜 하는지 알겠어. 내가 그동안 왜 인스타가 재미없었냐. 좋아요 누군지 사람이 없어서 재미없었어.
아 후원 많이 밀렸네. 주둥 왜케 인기 많아지. 제가 인기가 많아진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살짝 유튜브각 잡으면서 일시정기 해놓고서는 떠들어서 그래요 지금. 오키 나도 봄에 남자친구 만든다. 근데 이제 봄에 만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지 봄이라고 이제 마법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. 갑자기 이제 여러분들 얼굴이 갑자기 샤라락 봄바람이 불면서 갑자기 막 틱톡틱톡 샥 씌워지는 게 아니라 당신은 여전히 당신, 상대방 여전히 상대방.